대선이 2주도 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2,45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거 사전투표에 부정적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성추문 의혹이 나왔습니다. 32년 전 모델로 활동하던 여성이 당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헌법으로 보장받던 임신 중절 권리가 없어지자 오히려 임신 중절 낙태가 늘어났습니다. 낙태를 법으로 거의 원천 봉쇄한 13개 주 중 10개 주에서 더 많은 낙태가 이뤄졌습니다. 올해 주택 판매가 1995년 이후 최악의 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물가에 모기지 금리 상승까지 겹치며 주택 구매를 관망하는 흐름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짜 한국 김치를 먹기 위해 일명 한국의 손맛을 찾아 나선 한 미국인 청년의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대선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2,45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과 달리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가 두드러지는데요. 과거 사전투표에 부정적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며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기준 전국 유권자 약 2,650만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74만 명은 사전투표소에서 1,571만 명은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연령별론 65세 이상이 4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41에서 65세가 35.6%로 그 뒤를 이었으며 26세에서 40세와 18세에서 25세가 각 11.6%와 5.6%였습니다. 여성 투표자가 54.2%로 남성 유권자 44.1%보다 더 많았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65.5%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흑인 유권자는 23%로 그 뒤를 이었으며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유권자는 2%와 1.6%에 불과했습니다. 통상 사전투표 참가자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았지만 이번 대선에선 공화당원들도 적극 참여하면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사전투표자 중 정당별로 민주당 유권자가 42%, 공화당 유권자가 35.3%를 차지했습니다. 22.8%는 무당층 혹은 소수당 소속이었습니다. 특히 경합주 중 한 곳인 네바다에 전체 사전투표자 중 39.5%가 공화당원으로 민주당원 36%보다 많았습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경합주 조지아에서 열린 집회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투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신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 특히 우편투표는 사기라며 비난했던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현재 미 50개 주 중 44개 주에서 사전투표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대선 막바지 유권자들의 평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올라가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밝힌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7%로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 45%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는데 이번엔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록 오차범위 아니지만 여론조사에서 앞서게 된 것은 두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 변화와 적지 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여론조사 당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는 50% 대 50%로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에게 비호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53%,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45%로 비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해리스 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선 54%의 유권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42%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 집중적으로 방영되고 있는 트럼프 캠프 측의 부정적인 정치 광고가 유권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을 긍정적으로 기억한다는 응답은 52%로 부정적이란 응답 48%보다 많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책 공약 면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유권자가 부정적이라고 답한 유권자보다 10%포인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공약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이란 응답이 긍정적이란 응답보다 4%포인트 많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성추문 의혹이 나왔습니다. 32년 전 모델로 활동하던 여성이 당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했다는 주장인데요. 트럼프 캠프 측은 명백한 가짜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가디언은 어제 과거 트럼프 후보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했다는 모델 출신 스테이시 윌리엄스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한창 모델로 일하던 1992년 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트럼프 후보를 만났습니다. 소개자는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수감 중 사망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입니다. 자신이 엡스타인과 데이트하던 사이였다는 게 윌리엄스의 주장입니다. 짧은 만남 이후 윌리엄스는 1993년 다시 트럼프 후보를 만나게 됩니다. 함께 산책하던 엡스타인이 트럼프 타워에 들러 트럼프 후보를 만나자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 이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게 윌리엄스 측의 폭로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엡스타인과 함께 방문한 윌리엄스를 환영하며 끌어안고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스는 당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허리와 엉덩이는 물론 가슴 전체에 손을 얹었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자신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두 남자는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윌리엄스는 이후 트럼프 후보가 자신에게 보냈다며 엽서도 공개했습니다. 엽서에는 마러라고 리조트 사진과 함께 당신의 집처럼 안락한 곳이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올해 56세인 윌리엄스는 당시 느낀 감정을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라며 뱃속에 끔찍한 구덩이가 생겼다. 내가 고깃덩어리가 된 것 같았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윌리엄스는 엡스타인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이번 폭로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카롤린 레빗 트럼프 캠프 공보 비서는 명백한 가짜 이야기라며 해리스 캠페인이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헌법으로 보장받던 임신 중절 권리가 없어지자 오히려 임신 중절 낙태가 늘어났습니다. 낙태를 법으로 거의 원천 봉쇄한 13개 주 중 10개 주에서 2020년보다 지난해에 더 많은 낙태가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22년 6월 49년 동안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던 임신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 지위에서 축출하고 각 주의 의회가 정할 사안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친공화당 성향의 13개 주는 법률로 임신 6주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이들 낙태를 금하는 주에서 임신 여성이 낙태를 하려면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로 가서 직접 시술받는 방법과 연방기관이 허가한 낙태약을 다른 주의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이다호주를 제외한 10개 금지주에서 낙태가 더 많아진 데는 낙태약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2001년 세계 최초로 미페프리스톤이라는 낙태약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R486으로 알려진 이 약은 임신 여성이 직접 의사를 찾아가서 처방을 받고 거기서 약을 직접 수령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FDA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 낙태약 구입도 코로나 치료약처럼 의사 직접 방문이 아닌 원격 진료 처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약도 의사가 여성에게 우편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중절을 원하는 여성은 의사 얼굴 한번 못지 않고도 낙태약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사는 다른 주 여성도
원격 진료 및 약제 전달을 할 수 있는 방패의 보호 조치도 받았습니다. 모두 코로나 덕분입니다. 13개 주 중 10개 주가 늘어난 만큼 미국 전체 50개 주 통틀어서도 낙태 증가가 확연합니다. 타임즈에 따르면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총 58만 7천 건의 임신 중절이 행해졌습니다. 1년 전인 2023년 상반기에 비해 12%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미국 전체 낙태 건수는 1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에 집계된 낙태 건수 86만 건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온라인 벼룩시장인 크레이글리스트 등 온라인을 통한 차량 구입 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온라인에서 절도 차량을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과 뉴욕시경은 22일 함께 브롱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에서의 절도 차량 판매 및 무면허 딜러에 의한 불법 차량 판매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고자 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기준 DMV는 6,350만 달러에 달하는 절도 차량 228대를 압수했습니다. 이 중 149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구매한 차량입니다. 차량국은 차량 구입 시 반드시 차량 식별 번호와 실제 차량 모델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주행 기록기의 수치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판매자의 이름이 적힌 수표를 사용해 대금을 지불할 것과 차량 증명서를 철저히 확인할 것 등을 예방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돈 론 NYPD 국장은 전년 대비 도난 사건은 시내에서 9% 줄었지만 여전히 불법 판매는 기승을 부린다며 차량을 구매하기 전 딜러의 자격을 확인하고 차량 이력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론 국장은 거래 장소로 NYPD가 CCTV로 24시간 감시하는 이커머스 교환 장소에서 거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커머스 교환 장소는 NYPD가 지난해 11월 온라인 스캠을 방지하고자 지정한 지역입니다. 한편 뉴욕주는 이 같은 차량 절도에 의한 허위 매물 피해를 막고자 지난해 9월 적법한 사업체인지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피해 근절을 위한 교육용 홈페이지를 잇따라 개설했습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이 고객 만족도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고 미국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어제 발표한 2024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에 따르면 뉴욕 라과디아 공항은 전국 최고의 공항으로 뽑혔습니다. 앞서 2018년 시장 조사업체인 JD 파워가 진행한 북미 공항 만족도 조사에서 라과디아 공항은 연간 1000만에서 3,290만 명이 이용하는 공항 중 1000점 만점에 678점을 기록하며 공항 접근성, 수화물 서비스, 시큐리티 체크, 공항 음식점과 상점 등 전체 카테고리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공항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이후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라과디아 공항에 약 80억 달러를 투입해 새 고가도로 완성, 새로운 게이트가 여러 개 포함된 터미널 B 오픈, 라과디아행 버스, 무료 운행 및 노선 확대 등 개보수 작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은 재설계 이후 2021년 말 유네스코의 최우수 신공항상인 베르사유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리코튼 항만청 전무이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라과디아가 더 이상 국가적 웃음거리가 아닌 자랑거리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포브스는 JFK 공항 4터미널에 델타원 라운지를 전국 최고 라운지로 꼽았으며 델타항공을 전국 최고 항공사에 선정했습니다. 올해 주택 판매가 1995년 이후 최악의 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물가에 모기지 금리 상승까지 겹치며 주택 구매를 관망하는 흐름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어제 올해 첫 9개월 동안 기존 주택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9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 감소해 연간 계절 조정된 384만 채로 집계됐습니다. 2010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월간 판매율입니다. 경제학자들과 부동산 업계 임원들은 주택 판매가 부진했던 지난해 이후 올해는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지난달 금리를 인하한 뒤에도 예상보다 높은 모기지 금리가 유지되고 있어 주택 구매 여력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주택 재고가 역대 평균 수준 이하에 머물면서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9월 전국 기존 주택의 중간 가격은 40만 4,500달러로 전년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주택보험료 상승과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도 잠재적 구매자들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의 수석 경제학자인 로렌스 윤은 미국인들이 거의 이사를 하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연간 기준으로 2024년 전체의 기존 주택 판매량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연간 기준 주택 판매는 지난해에 이어 1995년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올해 말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 주택 구매가 더 쉬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면 그 이점이 상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 모기지 기관 페니메가 9월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2%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모기지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39%는 같은 기간 동안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짜 한국 김치를 먹기 위해 일명 한국인 손맛을 찾아 나선 한 미국인 청년의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살고 있다는 제이크 허치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진짜 한국식 김치를 사왔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허치스는 차 안에서 김치가 가득 담긴 병을 들고 조금 전 한국 빵집에서 진짜 한국 김치를 샀다며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직장 동료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빵집에 가서 김치 주세요 라고 말하라고 했다고 한국식 김치를 사게 된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빵집에 들어갔더니 영어를 못하는 한국 아주머니 4명이 있었다. 내가 들어가니 주인으로 보이는 분이 나를 가르치더니 아주머니들이 웃으며 말하는데 무슨 말인진 몰랐지만 그 분위기가 재미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치를 달라고 했더니 아주머니들이 웃으며 13달러라고 했다라며 아주머니들이 계속 말을 하는데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번역기에 한국 친구가 김치 먹으러 여기로 오라고 했다라고 써서 보여줬더니 웃더라고 했습니다. 허치스는 사무실에 김치를 가지고 가 직장 동료들과 함께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망고, 아보카도, 견과류 등의 김치를 함께 먹었습니다. 이들은 김치를 먹으며 맛있다, 음식 감사합니다, 사랑이 느껴지는 음식이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이후 허치스는 김치 모양이 있는 티셔츠까지 입어 김치에 푹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허치슨이 김치를 구매하는 영상은 현재 약 24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미국서 유행하는 진짜 한국 김치 밀거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1만 5천 건 감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만 3천 건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달 초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한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노동시장이 견고함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0월 6에서 12일 주간 189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2만 8천 건이나 증가했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난 것은 실업 후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 달 넘게 파업을 이어가다 사측과 잠정 합의를 이루었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노동자 3만 3천여 명이 파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제기계항공노동자연맹 7.51 지부는 보잉 조합원들의 64%가 전날 진행된 잠정 합의안에 대한 비준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노조 지부장은 우리 조합원들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지난 19일 4년간 급여를 35% 인상하고 퇴직연금 기여금을 늘리는 방향 등에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인플레이션이 급등한 반면 보잉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난 8년간 4%만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빅테크 기업 애플이 공동으로 진행한 애플카드 사업 과정에서 고객을 오도하고 소비자 분쟁을 잘못 처리해 수십만 명에게 피해를 줬다면서 벌금과 과징금 등 8,90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애플이 애플카드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 수만 건을 골드만삭스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골드만삭스는 분쟁을 전달받은 경우 조사 과정에서 연방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양사가 애플 기기 구매와 관련한 무이자 할부 정책에서 소비자들을 오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상, 배상 명목으로 최소 1,980만 달러, 벌금으로 4,500만 달러를 내야 하며 애플은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차세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모국 초청 연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7차 연수는 15에서 18세 재외동포 청소년 210명을, 제8차 연수는 18에서 25세 재외동포 대학생 200명을 모집합니다. 청소년 연수는 내년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대학생 연수는 내년 1월 14일부터 20일까지의 6박 7일 일정입니다. 내달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22일 같은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문 자기소개서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참가 신청서 등입니다. 연수 중 주요 활동은 한인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느낄 수 있는 유적지 방문, 지방 체험, 리더십 교육, 토론 및 발표를 통한 타 지역, 동포 사회 이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발된 청소년은 지역별 왕복 항공료와 기간 숙박, 식사, 교통비, 프로그램 참가비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